산타모니카 해변도 가는 거지. 어. 나 오늘 블루버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블루버트? 그치. 가야지. 영상에 카페 두 개밖에 안 찍었다고 난리더만. 왜 제목은 탑3인데 왜 탑 하나가 없냐며. 하나가 없냐. 탑3 중에 하나 없다고. 어, 광고에 안 넣었어. 처음에 갔는데 오자마자. 맞아. 제가 그 맞아. 블루버트는 뭔가 그냥 이미 다 알고 유명하고 한국에 생기고 해서 그냥 굳이 안 넣었는데 이렇게 큰 파장을 이렇게 파장이 너무 크지 않아. 아주 작은 파장. 아니 댓글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못 본 거냐? 놓친 거냐? 어? 탑3인데 왜 탑2까지 두 개밖에 없냐? 그지? 세 군데 선택해서 다 가자. 그래, 세 군데 좋다. 세 군데 모여있다며. 모여있지. 모였기도 하고, 떨어져 있어 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그치, 그 거리가 그 거리야? 그 거리야, 그 거리야. 그러면은, 그때 이제 탑3 해서 이제 블루버틀을 혼자 왕따 시켰잖아. 오늘은 블루버틀, 탑3, 그냥 세 개 탑 블루버틀. 몽땅 다 가. 더 이상 블루버틀은 가고 싶지가 않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언니 이제 트라우마로 LA에 있는 블루버틀 못 가. 너무 많이 가서. 어, 난 못 가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 오늘은 그러면 블루버틀, 찾을 수 있는 근처에 있는 블루버틀 모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Let's get it. 저거야, 어스. 무서울 것 같아. 여기는 다 도그 이렇게 써놨다? Service dog welcome. All other pup is made outside to your friends. 아, 그러니까 서비스 도그만 들어갈 수 있구나. I'm gonna grab you a new Orleans, okay? Yep, thank you. 이게 공짜라니. 어, 아, 귀여워. 말도 안 돼, 이게 공짜라니. 블루버틀. 지금 우리가 온 블루버틀은 되게 좀 동네? 그냥 동네 작게 있는 블루버틀이에요. 그런데 이제 블루버틀이 어떤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다 비슷비슷한데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디에 있고 어느 위치에 있고 또 어디, 그렇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뭔가 카페 분위기? 카페, 인테리어는 똑같은데 근데 뭔가 이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요. 아까 그 어디지? 그랜드 마켓 앞에 있던 건 거기는 뭐야? 다운? 거기는 약간 좀 약간 도시 분위기 나잖아. 거기가 오히려 더 다운. 처음에 갔던 거기 그랜드 마켓 앞에 있는 데는 거기는 약간 그치. 아, 거기는 LA 딱 다운타운에 있는 데라서 뭔가 뭐 크기도 당연히 컸지만 진짜 엄청 크긴 했잖아. 엄청 컸고 지금까지 봤던 블루버트 중에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가장 컸었고 깔끔하고 좀 도시적인 느낌이 확실히 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랩탑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랩탑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일을 하거나 숙제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런 학생들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건 좀 드물고 그냥 이제 동네 사람들이 진짜 와갖고 커피 마시는 그런 느낌? 뉴올리언즈 그리고 마키아토. 마키아토가 에스프레소 샷에다가 스팀 밀크를 넣은 진짜 이게 마키아토래요. 난 마키아토가 이건지 진짜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냥 보면은 에스프레소 그냥 에스프레소 샷 같잖아요. 여기다가 스팀 밀크를 넣어서 이렇게 진정한 뭔가 커피를 잘 아는 사람이 마실 것 같은. 근데 콰알못. 그런 말 있잖아요. 블루버틀이 애플, 아니 커피계의 애플. 들어본 적 있어? 나한테 들었지? 나한테 들었어. 커피계의 애플이라고 막 불릴 정도인데 처음에는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단순히 하얘서 그런가? 왜냐면 애플의 시그니처, 애플의 어떤 색상이 화이트인 만큼 이제 이것도 그냥 하얀색이라서 그런 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왜 그런지 좀 오고 즐기고 이렇게 있게 되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모든 굿즈들이 뭐 잔이나 뭐 정말 평범한 그런 것들이 예뻐. 특별하진 않은데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무심한 듯? 깔끔하고 심플. 그냥 심플하면 대명사죠. 심플하고.
뉴올리언즈 이렇게 나온다. 이거 사놓고 마시면 좋겠다, 그치? 아, 그럼 콜드브루 봐봐. 오, 뭐 사놓고 싶다. 쟁여놓고 마시고 싶다, 이거는. 오, 잔도 너무 예쁘죠? 제일 좋다고 하긴 좀 애매하고, 여기가 공간이 넓어서 좋아요. 그래서 촬영을 하는 입장에서 촬영을 하기 사실 좋고, 그리고 뭔가 그 책상마다의 스페이스가 많이 넓어서 그게 또 여유로워서 좋은 것 같아요. 간판도 좀 더 빈티지스럽지 않았어? 간판도 다른 데는 왜 보통 그 우리가 흔히 아는 하얀색에다가 그 블루버터 딱 로고인 그거잖아. 그리고 뭐 블루버터를 파란색 글씨로 써있고, 근데 여기는 그냥 왜 그 그냥 뭐라 그러지? 전광판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블루버터 딱 적어놓고, 그리고 맨날 아이스만 먹다가 이제 또 카페에 진정한 커피 맛을 보려면 핫이 좋아서 드립커피 신맛 나고 맛있어. 신맛이 이게 맞는 건가? 모르겠다. 아니야, 신맛이 많이 나는 편은 아니다. 어쨌든 맛있어요. 하늘이 미쳤어요. 맨날 하늘이 미쳐. 너무 예쁘다. 맨날 핑크 하늘이에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진짜 미쳤어. 여기는 맨날 핑크 하늘이야. 야, 맛있네. 이거만 직접 공개할 수 없어. 너무 맛있었나 봐. 너무 맛있어.